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어제 대법원 검정조서가 이렇게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주 첨예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춧잎 위조된 사전투표지입니다. 이것은 가장 상징적이고 어쩌면 4.15 선거의 진실성을 파악하는데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뿐만 아니고 40년의 인쇄 경력을 가지시고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을 그 재검표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번에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러니까 이번에 진실이 알려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또 인쇄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얼굴이 우리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점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그 시간을 내셔가 참가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사전투표에 항상 예.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 그 오세훈 서울시장 그 투표할 때를 내가 그거를 늑대를 보고 그 사전투표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재검표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박주민 변호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렇게 하셨구나. 네네. 어쨌든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도 참,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그 간단한 정언이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야말로 정말 참 고맙다는 생각을 제가 꼭이 정서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슈아 님도 이렇게 언제 그 창간 개표 장소에서 이렇게 알게 되셨습니까? 아, 네, 이게, 이제 들어가서 처음 뵀었는데, 이제, 많이 좀 흥분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동분서주 하시면서, 예. 아, 막 안타까워하는 표정이 막 있으셔가지고, 아, 저분이 누구시지? 왜냐면 이게 그 참관인 중에서는 피고 측 참관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뭐,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고 사실 먼저 말걸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저를 지금 알아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 이제, 이게 좀다 가짜 같다. 그런 식으로 너무 이제 안타까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또 같이 저도 이야기도 좀 듣고, 다른 변호사들하고도 또 연결을 시켜서 또 논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친해졌습니다. 예. 사실 뭐 이번에 4.15 총선의 진실성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것이 인쇄된 사전투표지냐 아니면은 프린트로 출력된 사전투표지냐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무조건 사전투표지에 인쇄된 게 나오면 그거는 뭐 부정선거, 그냥 부정선거가 아니고 불법 부정선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생생한 증언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얼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막 이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조슈아님이 슬라이드를 좀 가지고 오늘 네. 제목이 배춧잎 투표지, 대법원의 검정조서에서 유출된 이미지, 그 네. 인쇄 전문가의 상세 분석인데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좀 한탄스러운 것은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이 화질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난 시대인데 어떻게 그 대법원의 조서에다가 그렇게 그냥 완전히 의도적으로 화질을 그냥 떨어뜨린, 그러니까 대법원이 욕을 퍼부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이미지가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의 그냥 공모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수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협력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부역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아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소극적이지 않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천대엽 대법관 외에 3인의 대법관들은 정신 좀 차리라는 이야기죠. 국민들이 바보 천치 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하는지 댓글 한번 보시죠. 정신들이 번쩍 차릴 테니까. 자, 그러면은 조슈아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배춧잎 투표지가 저는 이제 대법원에서 공개를 했나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열람등사 신청이라는 게 이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때까지 이렇게 질질 끈 적도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처는
대법원에서 공식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고 대법원의 검증 조서의 내용 중에 일부를 이제 열람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이제 이 내용의 출처는 민경욱 그전 의원, 민경욱 후보의 페이스북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의 사진인데 왼쪽을 보면은 이제 칼라에 찍히는 어떤 찍었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아주 그냥 뭐 건너편에서 줌을 땡겨가지고 뭐 때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화질이 안 좋은 이제 컬러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흑백 그 복사기로 복사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복사한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우리 이제 인쇄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직접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네, 바로 옆에서 그 법원 그 직원분이 이거를 검증할 거냐고 여쭤봐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그 검증한다고 얘기하면서 눈빼로 본 거죠. 그 직접 보신 거네요. 네. 그럼 그 주변에 몇명 정도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거기 열몇명 정도 됐어요. 예. 그러면은 딱 봤을 때 네. 40년 경험에 미쳐볼 때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저는 이거 처음에 보자마자 그 법원 직원한테 그랬어요. 이거 인쇄에다가 저 찍혀서 나온 거라고. 인쇄해서 찍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네. 법원 그이 들은 사람들 표정이 어떻던가요? 그 사람들 당황하죠. 그 조금 더 말씀해 주죠. 그 당시 상황을. 이게 지금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거니까 그냥 그때 그때 그냥 이게, 본 거, 네. 느낀 거, 그냥 다른 사람들 상황 뭐든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그때는, 내가 이제 그 법원 직원분이 먼저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원 직원이 저한테 이거 검증하실 거냐고 여쭤봐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거 검증한다고 하면서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 상황에서 있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막다 시선이 저한테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변호사님들한테 부르고 조시사님한테도 얘기하고 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의 현장에 바로 계신 거네요. 네. 하나님이 내려주신 배추잎 위조 투표지의 역사의 현장을 맨 처음 목격하신 거네요. 근데 그 법원 직원은 그걸 확보했을 때 그냥 네. 숨길 수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들고 있었어요. 아, 딱 들고 이걸 있었구나. 네, 들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 법원 직원이 예를 들면 거기에 뭐 부장판사도 나오시고 여러 명이 나왔는데 좀 젊은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젊은 분이었습니다. 그 젊은 분이니까 그걸 상황을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냥 어쩌면 들켰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들고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당황하죠. 인간이면 다 당황하게 됩니다. 짐승이면 그러니까 당황 안 하지만. 지금 내가 말을 좀 먼저 앞서서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여백 있지 않습니까? 양 여백, 특별히 양 여백. 예. 그 여백을 내가 계속 곤란해 내 자본에 냈었거든요. 예. 네, 그런 과정에 이제 그게 발견된 거라서 그 사람들이 나 있는 쪽하고 항상 그 주변에는 막 두리번두리번 쳐다봤어요. 예. 그 투표지 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나한테 여쭤본 거지, 그분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는 그 장소에 그 배추잎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이제 검증하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사전투표용지에 좌우 여백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하는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신, 계속 이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물은 절대로 좌우 여백이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없는데 인쇄물은 자르는 과정에 좌우 여백이 발생하니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고 계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인쇄에서 데이터가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경욱이라고 해갖고 위에 그 선, 네모다운 선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망점이 깨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도 계속 찾고 있었죠, 저는. 그 와중에 이제 이게 발견된 거고. 조시환님, 조금 전에 그 전문가께서
망점이 깨진 부분에 민경욱 그 네모 박스 짙은 색에 망점이 깨졌다는 이야기는 그걸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네, 근데 그 이제 그 상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날 이제 그네 개의 테이블로 나눠 가지고 이제 표를 그 감정을 그 확인을 했고요. 근데 그네개 테이블에 각각 테이블에 이제 10명 정도 앉아 있고 팀장이 한명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11명, 12명 정도 이렇게 큰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이제 그 12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12명이 보는 테이블이 총 4개였기 때문에 한 50명 가까이 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표를 확인한 거였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테이블이었는데요. 숫자로 치면 4번 테이블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지, 저기 그 참관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뭐 4명이나 5명 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관자하고 뭐, 물론 변호사도 있으시지만, 조금 이제 이런 걸좀 확실하게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제, 그 테이블에 한 사람도 채 이게 배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10명이 뺑 둘러서 보기 때문에 이쪽 면에서 뭐 이렇게 쭉 봐도 반대편에서 이제 이걸 확인하는 걸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총 최소한 3, 4명 정도는 있어야 그걸 다볼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한 사람이 보기에는 버겁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찾았던 게 아까 이제 그 인쇄 전문가께서 얘기하신 게 양쪽 이제 그 간격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오케이. 인쇄가 되면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또 나왔는데 그거하고 또 이제 그뭐 물론 이런 배추잎도 포함이 되지만 이거 말고도 많이 나왔던 게 예를 들면 민경욱 하면은 민경욱 할때 욱자의 이응이 예를 들면 뭐 노란색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아니, 노란색. 그게요. 네. 그게, 거기뿐이 아니고요. 그 위에, 네모를 만드는, 네모를 기니더라는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네네. 선에도, 빨간색으로만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네. 어떤 현상이냐면, 네. 선관위에서 이 업체한테, 인쇄, 업체한테 넘길 때, 데이터를 넘길 때, 그 데이터 부분이 날아간 거예요. 깨져가지고, 청색 잉크를 찍혀야 되는데, 청색 잉크가 데이터가 망점이 없으니까, 청색 잉크가 안 찍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지금 가지 파트, 네. 지금 조슈아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 참관인으로 계셨던 그구 변호사가 방송에 네. 나와서 했던 그런 민경욱에서 경의 이영자만 붉은색이 나온다든지 네. 욱에서 이영자만 붉은색이 100장 가운데서 20장이 연속적으로 나온 그 네. 내용이 7월 22일 날그 이제 현성삼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공개를 했는데 제가 그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방송을 한번 꾸민 그게 이제 그것도 다 이제 인쇄된 거죠. 한번 그러면 인쇄 전문가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경욱 할때경 밑에 이영자만 붉은색이 나오는 것은 프린트로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네네. 아니, 절 겁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 절대로 안 불가능한 됩니다.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요. 예. 그거는 인쇄 그 데이터에서 데이터 망점이 깨져가지고 그 적색은 그 빨간색은 데이터가 있고요. 저 예. 청색이나 황색인 저기 황색 같은 경우는 데이터 망점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 청색이 청색 그 망점이 없어지고 노란색 망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빨간색으로만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이런 거 참. 데이터가 있는 망점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다 잉크가 찍힙니다. 근데 망점이 없으니까 아무리 잉크를 많이 발라도 안 찍힐 수가 없죠.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참이 모신 게 우리가 참 천운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망점, 인쇄의 망점을 가지고 명쾌하게 표현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 한번더 말씀해 주시죠. 이분들이 굉장히 좀, 예. 이렇게 네모다랗게 네모칸을 만드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선도 그렇게 저기 망점이 깨진 게 상당히 많았어요. 내가 구주아 변호사님인가? 예. 그 변호사님한테 말씀해 드린 것도 그거고요. 예. 그런 부분이 한두 장이 아니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내가 얘기를 아는 것 중에 그쪽에 다 인정을 해버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재검표 과정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당연히 주심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이 검증 목록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많은 수를 가는 건 유효표로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다음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면은 천대엽 대법관의 직무유기 문제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나 직권 남용이 아마 거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박정희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그 대법관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이건 인쇄하고 재단이고 재단 된 거기 때문에 이거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듣겠습니다 하고 딱 돌아서시더라고요. 안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대엽 대법관 입에서 전문가가 거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그 세번 상황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이제 그 박준 변호사하고 저하고 이제 그 대법관한테 갔어요. 세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내가 이거는 재단하고 인쇄되고 재단된 거기 때문에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안 듣겠다고 다 돌리셨거든요, 고개를. 그러니까 분명히 인쇄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은 인쇄된 것이고 재단된 것이기 때문에 유효표로 절대로 인정해서 안 됩니다라고 천대엽 주심이자 대법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천대엽 대법관은 안 듣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돌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남기되 돌렸다고. 천대 대법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세분 계시더라고요. 안 예. 적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 딴데 가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한 번은 했죠, 한 번. 그렇지만 한 번은 했는데. 이걸 진행하는 사람이 딱 잡아가지고 몇번 강조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죠.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진행자도 이제 조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점을 하셨네. 이런 것들을요, 저 같은 경우는 답답했어요. 진짜로. 처음에 그 사전투표를 딱 여는 순간, 100% 인쇄됐다는 걸딱 첫눈에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내가 이제 그, 오세훈 그 사전투표할 때 용지도 내가 만져보고, 투표를 다 찍었죠. 보고 갔잖아요. 예. 근데 그걸 봤을 때, 그 용지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여기도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네요. 지금 말씀 가운데서 40년 경의 인쇄 전문가가 내가 4.7 보궐선거에서 보고 만졌던 인쇄 용지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조슈아님이 저는 조슈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슈아 씨를 만났을 때 저한테 100g짜리하고 150g짜리 진짜 이번에 사용됐던 투표용지 150g 이번에 이 중앙선관위에 납품한 회사에서 구입한 그런 150, 100g짜리를 주고 그다음에 또 중국산 150g을 주는데 만져보니까 뭐 아마추어도 그냥 확 감이 다르대요. 그 감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100g 같은 경우는요, 수분이 빠지잖아요. 예. 수분이 빠지면 위로 올라와요. 저 용지 자체가. 예. 그래가지고 이거 120이나 125조나 155조 같은 건 밑으로 처지거든요. 예. 그래서 구겨짐이 적죠. 종이가 두꺼울수록.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딱 여는 순간에 이제 그 봉투에다가 담을 때. 약간 구부러지게 있었어요. 이렇게 저기 세로로 그런 거는 이제 봉투에서 딱그 양쪽으로 눌려가지고 저기 접힌 거거든요. 접혀진 게 아니라 살짝 동그랗게 구부러진 거예요. 그런 거는 딱 봐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1000편이나 2000편을 눌러놔도 안 펴지거든요. 다시 들으면 그대로 원상복귀가 돼요. 구부러진 채로. 그래서 이 종이는 한번 접히면요 절대 저기 복원이 안 됩니다. 어제 제가 식당을 가가지고 그 이제 그런 영수증 주지 않습니까? 영수증 그게 롤 용지지 않습니까? 그 옆에 집 사람이 이렇게 이게 롤 용지인데 이게 완전히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하죠. 이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다리미를 이 내려도 이게 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종이의 특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펴집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초보자들이 와서 인쇄를 할 때, 종이가 좀 약간 155조 같은 거, 이런 거를 종이를 꺾어서 종이를 싸면, 인쇄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인쇄가 안 찍힙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0km 정도나 2000km 정도 이렇게 눌러놓고, 그것도 눌러놓고 몇달 두고 싸놔도 나중에 찍으면 똑같은 녀석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 인쇄가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투표함에 특히 사전투표지가 딱이 개함이 돼가지고 쏟아져 나올 때, 그때 느낌을 한번더 말씀을 해 주시죠. 그때는요, 딱그 여는 순간에 저는 이게 100% 인쇄고 재산이라고 딱 느꼈어요. 첫눈에 봤을 때. 그 감각이 딱 감이 오던가요? 네. 종이가 의미가 두껍고 여백도 보이고요. 거기 그 재단 칼날이 깨진 부분이 살짝 보였거든요. 칼날 깨져가지고 지금 재단의 뒷부분에 선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렇게 그 재단 칼이 나가면 그 뜯기는 식으로 이렇게 쫙 잘리거든요. 예. 네,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래가지고, 그게 100% 인쇄구 재단이라는 걸 처음 느꼈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윤곽금 후보가 재검표 현장이 아니고, 원래의 개표장에서 뭉텅이표를 볼 때, 그 재단 칼을 자른 그 흔적이 너무나 네. 역력해가지고, 뇌리에 아주 확 박히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신 것 그게요. 같은데.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재단목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홈에 딱 파져 있는 앉은, 데가, 예. 예. 거기가 이제 재단칼을 다면서 이제 이물질 같은 게 모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 그 부분이 살짝 칼날이 닿으면 칼날이 깨집니다. 아. 그러면 그 깨진 상태에서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뜯겨가면서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상태로 유지가 될 때는 좀더 아주 멋지게 착 깎이는데, 재단목에서 그렇게 이제 접촉하면서 칼날이 깨지게 되면은 그 부분은 찌지지지직 이렇게 해서 흔적이 남겠네요. 예. 그럼요. 100%죠, 그거는. 그런 게 그러니까 딱 이게, 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한 게 아니라 있는 분 보고 느낀 거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조슈아님은 더 추가적으로 이걸 가지고 좀 문의 드릴 게 없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불량한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제 감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정을 하려면 이걸 이제 앞에 가서 들고 가서 아 이거는 잘못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해서 봉인을 하고 이렇게 또 기록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일일이 가져가기가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약간 애매한 것들은 그냥 말을 하기가 애매하고 좀 그렇고 조금 많이 틀어진 거는 요거는 좀 가서 얘기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예 그냥 뭐 줄을 섰으니까 이거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 할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처리가 빨리 안 되니까 이제 그 분량의 수준을 좀 높여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참관자들이 어쩔 수가 줄여가지고.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을 하기를 뭐 수백 장이다 나왔다 하고 하는데 사실상 10배가 넘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잠깐만요. 있는데,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또 말씀,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죄송한데. 네네. 예, 말씀하십시오. 그, 여백 있지 않습니까? 네. 여백이, 좌우 예배. 좌우 여백이, 우측이 한 2mm에서 2mm가 작은 게 있었고, 또 이제 어떤 종이는 좌측이 2mm가 작은 게 있었고, 서로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재단에서 잘린 부분이 현명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거는 프린트에서 나와도, 나오면 우측 편이 만약에 좀, 저 느슨하게, 뭐라고 그러지? 낙칭이라고 그러나요? 예. 옆에 딱. 그게 좀 느슨하게 돼 있다 그러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인쇄물 좌측까지. 예.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인쇄하고 고정된 상태에서 그냥 재단만 왔다 갔다 된 거예요. 칼날 내려가는 부분이 현명하게 보였다는 거죠. 칼날이 내려가는 부분이. 그런데 이제 조슈아님은 이제 내가 이제 그뭐이 상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상한 표가 나오고, 그거를 가가지고 신청하고, 이런 과정이 또 표는 계속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며칠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이상한 투표지를 변별하는 기준을 계속 이제 올릴 수도 몇백 표가 나왔는데, 지금 조슈아님은 그게 몇천 표가 될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르거든요.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느냐, 말씀해 네. 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분량표가 적게 나오게 할까? 아주 머리를 엄청나게 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법관이 한 명이 아니었거든요, 거기. 뭐잘 모르겠으면, 뭐 거기 뭐 그냥 다 동네 아저씨 같이 생겨가지고 누가 대법관인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뭐 대법관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사람이 많은데 이거 이 표가 불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사람은 오직 천대현 대법관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정말 이걸 정석대로 하면은 이틀이고 3일이고 이걸 막 밤을 새도 안될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원 대법원 그 법원 직원들도 보다가 이제 웬만큼 분량이 아니면은 또 말을 하기도 또 꺼려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표를 세는 게 집중을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표를 세는 게 아니라 감정에다가 집중을 했을 것 같으면 거의 그냥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이나 다 몽땅 다 이제 다시 확실하게 이제 인쇄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할 그런 대상이 그러니까 상당히 기본적으로 많았던 거죠. 이렇게 조슈아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6월 28일부터 29일 아침 7시까지 계속된 인천연수구의 재검표 현장은 총 4만 5천여 장 정도의 사전투표가 있었고 지금 전문가들은 최소 70%에서 80% 이상 정도가 인쇄된 것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인천지방연수원에 있는 투표함에 재검표를 마치고 있는 그 전부가 기본적으로 이상한 투표지가 아니고 그냥 위조된 투표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그 재개표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재개표를 도대체 이거 왜 하고 있는지 아주 그냥 본질적인 어떤 그 문제의 고민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관자니까 그렇게 나간다고 해도 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분들한테는 계속 어필은 했죠. 이거 다 인쇄다, 이상하다, 얘기는 많이 했고 특히 이제 같이 지금 함께 하시는 인쇄 전문가가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막 괴로웠던 적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비참한 기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좀 전문가님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죠. 그 당시 장장 그 속내를. 그게요. 저는 이제 그 제일 저겼던 게 배춘집도 나오기 전이었으니까요. 그 옆에 이발이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발이 옆에 실같이 예. 그거를 투표지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눈대를 앞뒤로 해서 눈대를 보고 확인까지 했어요. 확대경을 그 재단 상영해서. 네네네네 거기에 재단복 안에 그 홈이 있지 않습니까? 홈에 그 뜯긴 자국이 다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이건 무조건 안 된다. 이걸로 100% 재단이고 인쇄다. 인쇄하고 재단인 것이다. 이거 더 이상 변명거리가 안 된다. 나는 이런 거를 수천 수만 번을 해봤기 때문에 안다. 해도 그 변호사님이 근데 갖고 갔죠. 저자 이거 검증한다고. 검증이 거의 돼 있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걸 보고 느낌이 그랬어요. 이걸 왜 해야 되나? 막 답답해서 너 미친 줄 알았어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방송을 만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나 대법원의 관계자들과 대법관들이 보시면은 저는 이 방송을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냥 영상으로 남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대엽 대법관은 진짜 제가 볼땐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대엽 대법관께서 하신 것은 재검표가 아니고 재개표를 하신 겁니다. 리카운팅을 한 거예요. 다시 센 겁니다. 법적으로 재검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포스트 일렉션에 대한 오딧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대법관이란 사람이 재개표를 해놓고 국민들에게 재검표를 했다고 우롱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당신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건 재판관의 재량권이 아니고 재검표를 하라고 한 거지 재개표를 하라고 한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재검표라는 것은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가짜 투표지를 세라고 재검표하라는 건 아닌 거죠. 이런 점을 국민들이 분명히 지금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대법관들 정신도 안 차리고 대충 해가지고 국민들 속이게 되면은 진짜 공모자이자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6월 28일 인천연수구의뢰에 실시된 재개표만 하더라도 천대엽 대법관은 직무유기에다가 직권남용에다가 증거인멸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한 사람인 거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전문가들이. 그 다시, 박사님, 예, 박사님 말씀하시죠. 잠깐 잠깐 그 지난번에 선관위에서 그랬나? 어제 방송에 나와서 그랬나? 예, 뭐 저희
재단 그 이발이 부분이 봉투에서 잘릴 때뭐 그렇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예. 만약에 그게 그렇게 잘리면 그 옆에 그 백, 그 옆구리가 백이잖아요. 예. 사이즈가 그 규격이 백이면 거기서 잘리면 백이 안 나옵니다. 수치가. 근데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그건 예. 예. 100% 거짓말이에요. 100%. 100%, 1000%, 10000% 거짓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나온 게 한쪽이 양쪽 끝머리가 잘리고 가운데 그 끝머리 다 안에 걸쳐 있잖아요. 그게 재단목에서 재단목은 항상 흔들립니다. 여백이 한 1mm, 1.5mm 여백이 있어요. 그 예. 칼이 흔들린다고요, 재단목이. 예. 그 상황에서 칼이 뭉그러지면 절대로 그 부분이 남고 나머지가 다 잘립니다. 저는 살짝 붙구나. 예. 저거는 이 재단목 상태에 따라 그 잘라지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리고 칼이 쇠칼 쪽이면 저런 현상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예. 근데 칼이 중간에 계속 자르다 보면 홈이 깊게 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홈이 파이다 보면 한쪽이 안 잘리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안 잘리면 거의 지금 이 옆에 보면 손으로 빼서 손으로 돌려서 칼을 좀 내려줘서 자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 내가 거기서 확인한 게 뭐냐면 특별히 그맨 밑에 보면 그막이 털처럼 이렇게 막그 솜털처럼 이렇게 막 뜯긴 자국 있잖아요. 예. 그런 모습도 다뭐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 재단인 거지. 어떻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절대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저 조슈아님이 또 묻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 원래 하려던 그 주제는 배춧잎 투표지인데 워낙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사안도 또 많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분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요거 하나만 좀 추가로 그래도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전문가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발이. 이게 보시면은 네. 이게 보시면은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미 이것도 확대한 건데 조금 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 가운데 이제 붙어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예, 붙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렇게 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운데 눌린 자국이 있어요. 눌린 자국. 칼로 눌린 자국이에요. 예, 눌린 자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뭐 종이 봉투 자르다가 했다 그러면 이렇게 눌린 자국이 없다는 거죠. 그 그렇죠. 눌린 자국은 뭐냐? 칼날로 잘려야 되는데 그 칼날이 무뎌지니까 무뎌져 있는 그 부분은 칼날이 있긴 있는데 무뎌져 가지고 무뎌서 이제 찍혀 있기만 하는 겁니다. 잘려 있지 않고. 잠깐만요. 제가 보충 설명할게요. 보충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게 칼날이 가운데가 여기 안 잘려졌잖아요. 칼은 연마로 해서 칼날을 연마를 해와요. 그러면 칼이 100% 저기 똑같지 않아요. 약간 들어간 데도 있고 칼이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약간 지금 0.5mm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0.5mm, 0. 뭐잘안 3mm 정도. 들리는데. 여보세요? 예, 잘 들립니다. 여보세요? 예, 잘 들립니다. 0.5mm에서 0.3mm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예. 칼날을 이렇게 쫙 놓은 상태에서. 그러다 예. 보면 칼날이 이제 뭉그러지면은 그 부분에서 안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날을 더 깊이 넣고 잘라야지 잘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밑에 이제 재단목이라는 딱 이렇게 나무나 플라스틱이 있는 거고 위에 칼이 착착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칼이 아주 그냥 잘 날이 서 있으면 다 착착착착 될 건데 약간 그쪽에 칼날이 무뎌져 가지고 내리기는 내려갔는데 그 밑에 재단목하고 사이에 이안 잘린 부분이 생겨가 저렇게 딱 붙은 거 아닙니까, 어제? 머릿속에 뭐 맞아요. 딱 설명도 하시니까 막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저거는 뭐 모든 빼박이에요, 것들이, 빼박. 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 유령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돼가지고 투표함을 통과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참, 어쨌든 우리는 그뭐 이런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님은 또 말씀하실 게좀더 있으십니까? 어떤 부분이요? 지금 이 이발이 아, 이발이는 예 이제 한두 장 잘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50이니까 한 800장, 700, 800장 이렇게 넣고 자르거든요. 자르다 보면 저기 저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재단 선이 있어요. 5mm, 5mm, 2.5mm씩 넣고 100씩 쭉쭉 빼서 잘라지거든요. 잘라지는 과정인데 과정에서 내가 이제 톤보를 딱 맞게 잘라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0.5mm를 안쪽으로 잘랐어요. 그러면 0.5mm가 한쪽이 적고 반대쪽은 0.5mm가 크겠죠. 그런 식으로 잘라진 것들이 대부분 다였어요. 거기 사장님께서 있는 데서. 대부분 다였다. 전부 내저 제가 보기에는 다 그랬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참 자발적으로 인쇄 전문을 하신 분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너무나 신뢰성이 또 더해지고 신빙성이 또 더해지게 되네요. 그게요. 그게 만약에 내가 뚝배를 안 갖고 들어갔으면요, 다 거짓말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뚝배를 내가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다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지금 사용하시는 갖고 다니시는 그 확대경은 네네. 몇배 네. 정도가 나옵니까? 그 10배. 10배 정도 나오시구나. 네. 그럼 뭐 아주 쉽게 살수 있는 거네요. 그냥 15,000원이면 사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뭐 50배짜리를 갖고 들어갔으면 뭐 아주 그냥 뭐 아니, 찰나했겠네요. 그거만 갖고도 내가 나보고 찾으라면요. 다 찾아요. 저거 지금 10배짜리만 갖고도 다 찾습니다. 문방구에 파는 거가 다 찾아냈다 네. 이야기죠. 다 그거를 찾습니다. 470일씩 연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네, 지금 인쇄 망점이라든지 종이 재단된 부분이라든지 모든 게다 우리가 인쇄하는 사람 딱 보면요. 100% 그냥 보기만 해도 알아요. 그리고 박사님,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통 안에 안 적고, 한 3,000장이나 4,000장 넣고서, 한 2시간만 있다 빼보세요. 그냥 하나도 안 구부러지지 마. 거짓말이에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조슈아씨 조금 그 예를 말씀 들어. 조금 예 예, 다시 말씀해 보세요. 네.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 통에, 예 하나도 안 적고, 3,000장을 잘라가지고 계속 넣어보세요. 넣으면 중요하고, 나중에 구부러지나 안 구부러지나 확인만 하시면 알거 아니에요. 확인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다 구부러지죠. 그만큼 종이의 거의, 속성이 변하지 네. 않는다는 이야기죠. 변하죠. 다 구부러지죠. 다 좁아지고, 좌우로 꺾이고, 다 그렇게 꺾이죠. 종이가 엄청 무거워요. 종이가 한두 장은 가벼운데요. 종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 3,000장을 위에서 누르잖아요. 그럼 밑에 거는 계속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을 다 꺾입니다. 다 꺾이면 복원이 된다고 해요? 절대로 복원 안 됩니다. 조슈아 씨, 그거는, 그 기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종이에 관한 어떤 특성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래되면은 색이 바래지는데 또 묶여있는 종이 같은 경우는 겉부분부터 바래진다든지 뭐 그런 뭐 종이를 오랫동안 다루어본 전문가들만 아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의 무게라든지 두께 이런 것도 저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땐 그런 처음에 언뜻 이해가 안 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러면은 가짜 종이에 어떤 증거가 확실하게 되느냐 이런 의심이 되는 건데 오히려 이제 인쇄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쇄 업자들끼리 얘기할 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가짜표라는 것을 확인을 할때그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그런 특징들이 오히려 더 그런 증거들이 될수 있다. 이런 부분 좀 체크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뭐 재검표 할 때는 인쇄 전문가나 종이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한 3시간 정도만 보면 다 끝나겠네. 그거는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보는 순간이 그냥 끝내면 돼요. 보는 순간 즉시. 그냥 저거는 감정할 것도 없어요. 감정할 것도 없다. 솔직히 감정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런 거만 보면 배추잎 나온 거, 인쇄기에서 나오는 거지. 저게 무슨 프린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재단된 거, 이 양자 여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는요. 그냥 딱 눈으로 봐서 알고, 종이 같은 거, 종이 질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확인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종이는 한번 딱 저기 겉으로 포장지를 벗기면요. 다 수분이 빠져요. 수분이 빠져서
100% 차이가 납니다. 일반 그 저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봉투에다가 종이 같은 거 넣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요, 구부러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건 절대로 안 펴져요. 조금만 살짝만 구부러져도. 성관이 그뭐 현상 복원 중에 내 그런 거 있으면요, 세계에서 노벨상 줄 거예요, 아마. 현상 회복 종이는 노벨상감이다. 그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그런 걸 오티마 누가 만들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만들 사람이 없어요. 조슈아 씨, 다시 또 앞으로 나가 보시죠. 네, 예. 자, 그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약간 좀 다뤄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상황을 조금 종료하고 네. 이제 배추잎 투표지 이미지를 이렇게 흐릿하게 대부분이 네. 공개를 했는데, 나는 그래서 이 무슨 저의가 있지 않느냐, 대부분의 검증 조서를 유출한 거를 하도 많이 속이니까 이제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시죠. 그래서 일단 이게 희미하다. 일단 희미하긴 희미한데, 희미하지만 진짜냐, 아니면 희미한데 가짜냐, 이게 지금 좀 이제 아마 제일 먼저 다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분석을 하는데 또 가짜 가지고 분석을 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이제 그 인쇄 전문가분하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해봤지만, 이 지금 이그 희미하게 아주 낮은 화질로 나온 이 사진은 유출 그 실제 그 배추잎 투표지가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화질을 일부러 떨어뜨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게 그때 당시 확인했던 게 맞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예상도 하고, 확인된 거, 그러니까 진짜 이미지, 해상도가 낮은 진짜 이미지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걸 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테이블에 여자 부장판사였거든요. 근데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신경질적이었고, 그 사진 촬영은 물론이지만 옆에 와서 보는 것도 못하겠습니다. 옆에 와서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걸 당신들이 찾느냐, 나하고 직원들이 찾는 거 아니냐, 법원 직원들이.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숨기려면, 우리가 이걸 뭐 공개를 하지 않고 숨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그걸 찾겠냐, 우리가 찾은 거니까 제발 좀그좀 너무 가까이 오지도 말고 귀찮게도 하지 말고 여기 다 증거로 다 앞에 가서 제출할 거니까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으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진도 못 찍게 할 뿐만 아니고 옆에서 구경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제가 이제 좀 이걸 너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변호사도 설득하고 뭐 저기 옆에 인쇄 전문가랑 가가지고 다 설득하고 해서 꼭 이걸 좀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막 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왠지 불안한 느낌이, 이걸 안못 찍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든 내가 이걸 기억을 잘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흘깃흘깃 보면서 계속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가까이는 못 봤거든요. 근데 제 기억을 계속 더듬어 보면 뭐가 있었냐면은, 비례대표 글자들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비례대표 글자. 그리고 민생당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녹색이 있긴 있는데 아주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도장 몇 번에 찍었는지, 어떤 그 청인의 색깔이, 네모난 도장, 하단에 있는 네모난 도장의 색깔이 어떤 색이었는지 기억을 못했고, 나중에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보신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그렇지. 이걸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못하지. 몇 번에 찍혔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단이 어떻게 되는지만 계속 머리에 이제 기억을 했는데, 이걸 그래서 기억을 한 다음에 나와서 제가 이틀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이틀 동안 2시간 반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조금 낮에 조금 잔 다음에 한 6시간 잤는지 해서 다시 일어났는데, 이제 인터넷 보니까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뭐, 당연히 뭐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막 쏟아지니까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고 막 화가 막 나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 배춧잎 투표지를 제가 만들게 된 겁니다. 만들게 되는데, 이런 그 기억들이 실질적으로 이 비례대표 투표지하고 맞춰보니까 안 맞습니다, 전혀. 왜안 맞는지는 뒷부분에 가서 이제 전문가 의견과 함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안 맞냐면, 민생당이라는 글자가 보였거든요. 근데 민생당이란 글자를 보이니까 녹색 부분이 이렇게 작았었는데,
민생당이라는 글자를 넣고 보니까 여기 우측에 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표가 너무 많이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제가 봤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분명히 민생당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파란색이 많아지지? 이렇게 해서 각도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정말 기억을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기억을 잘못한 건가 싶어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민생당 글자가 보였던 건 확실하니까 민생당 글자만 보이게끔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급하게 이제 인터넷에 이제 올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어떤 변호사 한 분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혹시 당신이 만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니까 이걸 빨리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린 이유가 뭐였냐면은 너무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참관인으로서 어떤 뭐좀 어떤 그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리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린 건다 내리고 이미 퍼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연락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연락을 해서 좀 내려달라. 혹은 이걸 만약에 돌아다닌다 해도 내가 만든 거라고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참 기간이 지났고 알 사람은 아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이 다르다고 사람들이 아주 막 그, 이게 가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그 정도면 다행인데, 오른쪽이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냐고 저한테 막 욕을 하고 사과를 하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이제 여론적으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막 여론이 몰이가 될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예, 지금 이런 얘기는 굳이 더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배춧잎 투표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때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썼습니다만 비례대표가 보였고 민생당이 보였고 녹색이 있지만 녹색이 아주 연했고 더 연하게 하면 잘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 청인의 색깔이나 몇번 후보에 찍혔는지는 제가 솔직히 기억을 못했고 다른 변호사들한테 물어봐도 그걸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임의로 제일 잘 나온 이정미가 찍힌 걸로 만들었다. 자, 이런 거를 그러면, 이제 예, 그러면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뭐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그 조금 전에 본 것도 그게 약간 그 많이 왜곡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걸 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인쇄 전문가님 보실 때 이번에 그 대법원 검증 조서에서 나온 저 내용이 얼추 맞는 것 같죠? 예, 비슷하게는 보이는데, 저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봤냐면은, 용지가 찢어진 부분이 이게 접힌 상태로 인쇄가 된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내가 신경 써서 못 보고, 인쇄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나만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내가 그 상태에서 본 거는 종이 용지가 찢어진 상태로 블랙헤드에 붙어서 나온 붓이 묶여서 나왔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게 한 글자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장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장밖에 안 나왔다는 게 저는 의아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인쇄 전문가들 말씀은 절대로 한 장만 나올 리가 없다. 나올 수가 없죠. 그런 말씀을 절대 많이 한. 하시던데, 그거는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여러 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그 인쇄기가 보통 아무리 적게 들려도 한 시간에 만 장이 나온다, 만장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들어가면 한번 슉 들어가다가 중에 달라붙잖아요. 붙으면 그 눈으로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센서로 잡히면 모르는데 센서로 안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 2, 30장 나왔을 것 같아요. 2, 30장이나 몇백 장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지금 투표함에 돼 있는 재개표되었던 그런 사전투표 용지를 다시 개봉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것이 수십 장더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나올 이야기죠. 수도, 예, 그, 이걸 보면 나올 수도 있죠. 예. 한장 맞다가 나올 수는 없어요. 절대로 한 없다는 장이 안 이야기. 나와요. 네.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그 인쇄기 구조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요지는 지금 조슈아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 내용, 4번 테이블에 여장 부장판사 있고 상당히 비협조적이 있고 모든 종류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당신이 가까이 오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사진 촬영도 하지 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냥 묵시하고 넘긴 것도 꽤 많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볼수 없네요, 내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대법원이 제대로 좀뭘 일을 안 한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대법원들이 대법관들의 그런 명예 실추라든지 이미지 실추란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어디 이 출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출처를 보시면 큰 종이에 상단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이거든요. 예. 이제 그 작성한 사람 이름이 나오고요. 등록한 날짜를 보면은 628, 6월 28일, 9월 3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기록을 시작한 그런 문서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 출력한 사람은 이제 그 변호사님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운로드한 거는 이제 어제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그 흑백 인쇄를 하든지 흑백 프린터를 하든지 이렇게 프린터를 좀그 프린터가 된 거니까 열악한 그 인쇄 품질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다. 이 부분을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진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추가로 조작한 것일 가능성도 있긴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종이가 실제 이그 그때 발견된 종이가 아니라 그걸 고해상도로 스캔을 한번 뜬 다음에 그 스캔한 것을 앱손 프린터로 다시 인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프린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망점을 보면은 앱손 망점이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단계 더 조작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 부분은 아주 꼭 지켜야 중요한 된다는 지적을 거죠. 하셨네요. 네. 근데 이게 있잖아요. 흑백이, 이게, 저기, 프린터가 지금 프린터물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례대표 그 용지가, 이제 붙은 용지가 찍혔으면요. 글자가 전부 다 이중으로 겹치지, 이런 식으로 살짝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못 믿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 앱손 프린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이중으로 찍힌 게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또 뒷부분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한번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그 뒤에서 이어서 들어가는 거는 점점 점점 연하게 이것들이 계속 나오게 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그건 조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서 그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이게 조서가 아마 재검표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대부분 관계자들이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등록 시점이 9시 30분으로 아마 기록이 된것 같죠. 예. 그래서 이거 뭐 아마도 이걸 이제 이거까지도 혹시 조작이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문서 기록 같은 걸할때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문서 작성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짜 같은 것도 기록이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건 이제 그 가능성을 일단 뒤로 미루고 이게 이렇게 유출된 게어한한 번도 조작된 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조금 이제 분석을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제 오늘 공병호 TV에서도 이제 이 대법원 검증 조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제가 행사 사건에 관련이 되면은 경찰서를 가면은 경찰 수사관 하고 1대1로 앉아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한 것이 조서가 꾸며졌지 않습니까? 그다음 네. 마친 다음에 그 조서를 한장한장 본인이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한장한장다 지장을 찍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나중에 사인을 마치고 끝내는데 여기에 이제 재검표 관련된 대부분 검증 조서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중에서 이제 오고 가는 것이 다 어떤 그 녹취나 속기 같은 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거니까 어쨌든 검증 조서를 작성하는 자가 편집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편집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과감을 할수 있는 겁니다. 뺄 수도 있고 아주 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고 측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증거물들 같은 경우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검증 조서가 밝혀지지 않아서 제가 확인 안 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원고 측의 그런 변호인단의 변호사들이 꼼꼼히 분석하겠지만 편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을 대법원들이 진행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검정조서 역시 상당히 그 자위적이고 상당히 인위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은 우리가 분명하게 조작과 별도로 그 부분을 분명히 변호사들이 따져서 포함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왜곡된 것, 위변조된 것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요. 편집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1대1로 조서를 꾸민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 넘어가시죠. 네. 다음으로 이제 그 분석을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 이것이 이제 그 원본이 맞다는 가정하에 대신 이제 화질이 너무 낮죠. 화질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추후로 또 설명하겠지만 인쇄기 안에 일부가 찢어져서 이런 현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번 인쇄가 되면 한번 인쇄가 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어서 나오는 것들도 조금 잉크가 약간씩 묻어가지고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앱손 프린터, 사전 투표지 발급 프린터에서는 절대 이렇게 출력될 수가 없고 인쇄가 맞다라는 것이 인쇄 전문가 의견이고요. 그리고 비례 투표 부분 이 부분이 얼룩덜룩하고 아주 진하지가 않았습니다. 보면은 얼룩덜룩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지금 약간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얼룩덜룩한 게. 그리고 이 청윤이 빨간색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요런 부분으로 이제 대충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의견을 좀 추가로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떤 거예요? 어떤 거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서 이제 이 보신 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종류의 의견도 괜찮으십니까? 그 당시에 기억을 좀 되살려 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을 좀더 해주시죠. 저는 이제 이걸 딱 봤을 때는요, 그 다른 걸 보지 않고 그 나온 형태만 봤어요. 그 이제 종이가 붙은 거냐, 아니면 이제 블랭켓으로 찍힌 거냐, 이런 부분만 주로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종이가 이렇게 완전히 구겨진 상태로 인쇄가 됐어요. 돼가지고 인쇄가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봤지 다른 거는 볼 수가 없었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아니,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있죠. 조슈아님. 지금 여기에 일렬 번호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QR코드에 일렬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전에 그 무슨 경주에선가 투표지가 분실됐을 때 일렬 번호를 이용해가지고 선관위 측이 검체 찾아냈지 않습니까? 사람을. 네. 그럼 이 인쇄 번호를 추적하면 누가 찍은지 선관위가 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해야 될게 뭔고 하니까 배춧잎 투표지를 가지고 왕왕 할게 아니고, 그게 인쇄됐니, 프린트됐니, 그 이야기를 할게 아니고, 당신들 QR코드에 일렬 번호 보면은, 어느 투표소에서, 언제, 천분의 1초까지 찍은 사람을 알 테니까, 그 사람이 찍었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네. 내말 틀렸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게 되면 그냥 비밀선거를 위반한 것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게 이 QR이 이게 정확하게 지금 잘안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일부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부 가려져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인식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QR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됐다고 하면 이 QR을 뭐 복구를 하든지 해보면 QR 코드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QR이 일련성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QR 인쇄상 뭐 물론 더 심각한 것도 있었죠. 이렇게 두 장이 붙은 것도 있었습니다. 두 장이 붙은 거는 뒷부분에 있는 QR이 인식이 안 됐을 거거든요. 예, 뒷부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뒷부분에 QR도 인식을 시키면 이것도 또 중복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본드로 것들이 있기 붙은 거는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QR만 인식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투표지 분류기를 들어가면서 인식이 다된걸 가지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 따로 꺼내가지고 따로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걸 뜯어내서 다시 투표지 분류기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그냥 전체가 다 가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전체가 이다 가짜다. QR코드를 확인해서 이 QR코드 확인해서 누가 찍었는지를 직접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선관위가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누굴 매수해가지고 네가 뽑았다고 해라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진짜 그 찍은 사람 찾기는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죠, 가짜 일명. 이런 투표지가 뭐
투표소에서 있을 리도 만무하고, 개표소에서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뭐다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자세하게 이제 좀 상세하게 봤더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은 그첫 번째로 제가 제 기억에는 분명히 민생당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녹색이 인쇄된 게 녹색 높이가 낮았거든요. 이게 왜 제가 그렇게 왜곡돼서 기억되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왜 기억을 왜곡해서 했냐면 인쇄된 게 왜곡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왜곡이 된걸 기억하니까 제가 제 머릿속에 왜곡이 난 거거든요. 어떻게 왜곡돼 있었냐면 비례대표 글자 보십시오. 그리고 민생당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이 진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그 투표지입니다. 보시면은 비례대표란 글자하고 민생당이라는 글자가 간격이 있잖아요. 예. 그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갈 만큼의 한줄 정도의 간격이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번에 이제 유출된 걸 보시면은 비례대표랑 민생당이 가까이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 겹쳐 있습니다, 약간. 예. 줄 간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제 그 전문가께 물어보겠고요. 이제 일단 쭉몇 가지를 좀 나열을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줄이 각도가 다릅니다. 청인의 각도가 다르고요. 청인도 약간 삐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비례대표라는 글자도 한 2도 기울어져 있고요. 그리고 민생당이라는 이 글자도 한 4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 기울어져 있다. 엉망이다. 그리고 여기 이거 보시면은, 이게 좀 재밌는데요.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은 국회가 보입니다. 국회. 예. 국회인데,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 빨간 게 보면은 이제 선이 하나로 가 있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제가 이걸 좀 눈에 잘 보이게끔 빨간색으로 한 건데요.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요런 이제 특징이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그 보면 민생당 이 글자를 볼 때요, 생의 이 시옷자 부분, 생의 시옷자 부분이 확연히 이중으로 된 것이 보입니다. 시옷자가 이중으로 인쇄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프린터에서 나올 수 없다고 보는데, 혹시 인쇄에서는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이걸 이제 전문가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캡처가 나오는 거. 예. 저걸요, 네.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쇄 하시는 분들이 브랑케트를 세척을 안 해가지고, 저는 이런 색이 이렇게 겹쳐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하시는 먼저 좀 분들이 많이 질문 있어요.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 인쇄, 대량 인쇄를 하다가 이런 경우가 좀 간혹 있습니까? 아니면 좀 자주 있습니까? 자주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가끔 나오죠, 가끔. 가끔 출연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인쇄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종이가 쫙 들어가다가, 이제 종이가 뒤에 에러를 빨아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스메르 집게 같은 식으로 해서 종이를 물고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틀어지면, 빵! 하고 기계가 씁니다. 쓰면 겉에 거는 빼고, 안에 거는 그냥 자동으로 기계에서 그냥 물고 나오거든요. 물고 나오도록. 그 와중에 종이가 그 안에 붙어 저기 가이드에 붙어 있다가 걸쳐 있다가 근데 그게 금방 안 나와요. 금방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저기 경우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좀, 그, 네. 해부도 같은 걸 놔뒀으니까 아니, 요걸, 예, 요걸 보시면서. 해부도는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지금 아, 말씀 계속 해보시라고 하지. 네. 앞에 슬라이드 앞에 해주시죠. 예. 그럼 말씀 계속 해보시죠. 하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부터 했다가 이제 저희가 다른 인쇄 본투표 인쇄를 할때 이게 이제 비례대표가 찍힌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이 이게 용지가 그 붙은 찢어진 종이 용지가 구겨지는 거예요. 이게 구겨진다고요. 구겨지다 보니까 선이 이렇게 위로도 가고 밑으로도 가고 이런 선이 나오고 틀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인쇄가 쭉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한번 겹쳐서. 풀었으면 제가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네. 비례대표의 그 사전투표 용지를 하다가 일부가 찢어져 가지고 격가지에서 걸려 있다가 네네네. 본투표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네. 그 부분이 겹쳐서 인쇄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이게 계속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오면서
여러 장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상당히. 사람 눈으로 이렇게 인쇄물을 빼보거든요. 빼다 보면 금방 발견하면 한 몇십 장이고 몇백 장일 텐데, 못 발견했으면 상당히 많이 나왔겠죠. 예. 자, 이건 센서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쇄를 하다가 찢어져 가지고 걸리는 부분은 센서조차도 감지를 못하네요. 네네네. 그렇게 기계를 못하죠. 돌려 가지고 그게 스스로 네, 빼내야 돼요. 나올 때까지는 일부는 빼내지만 또저 안에 있는 걸못 빼낼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기계를 계속 돌리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는 계속 폐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번에 검증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몇십 장이 나왔어도 그걸 다 놓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이걸 발견할 때 그분이 그 법원 그 여성분이 발견했을 때는 우리가 진짜 이게 다 UFO로 인정이 돼가지고 그때도 소위 뭐 포기 상태로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 상태에서 발견한 거라서 그게 이제 그 전에 더 나왔을 수도 있죠. 여자 부장판사가 나이가 되게 얼마나 보이던가요? 한 30대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젊은 그렇게 보였어요. 판사셨구나. 예, 젊은 분이었어요. 젊은 분이구나. 어쨌든 참 이번에 법원 하는 걸 보면은 뭐 도무지 이해를 할수 없네요. 그거는 뭐, 이게 이제 취미 그, 내 민혁 대표님한테도 그때 내가 뭐라 했냐면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검표를 해가지고, 민혁 대표님 이길 수 있겠냐고 내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실망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 정도로 이제 낙담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저도 속내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만은 6월 29일 날 상당히 조금 마음이 그렇게 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용지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제가 이제 치고 나갔거든요. 다른 사람들 침묵할 때 나는 확신을 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저도 전량 그렇게 인쇄된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6월 29일 한 3시, 4시 무렵부터 그렇게 해서 그럴 때 이제 인쇄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더해지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벽 무렵이라든지 이때는 그 참관인들이 상당히 그 낙담한 상태였을 거다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춧잎이라든지 또 일장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힘을 도와준 것이 이게 인쇄물이다라는 거예요. 인쇄물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4.15 총선 문제가 밝혀지게 되면은 결국 인쇄물과 프린트물의 차이 때문에 그냥 결판이 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서 큰 역할을 맞습니다. 하신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민혁 대표님한테 여쭤본 게 이걸 굳이 다셀 필요가 있냐. 어차피 다 맞춰놨는데 셀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냥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낙담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검표를 하면 이제 숫자가 바뀔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나 이게 조시한님이나 이런 많은 거기 참관하신 분들은 이거 세나 마나 다 맞춰놨을 것이다. 이렇게 딱 처음에 개표할 때부터 느꼈거든요. 그런데 인쇄 전문가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투표함 자체를 통째로 그냥 가짜 투표지를 채우리라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관으로 미루어 보면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것도 대한민국의 공적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가지고 사전투표함 전체를 간다. 그거는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보면 그거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 저도 이번에 인쇄된 사전투표를 4만 장 이상 채웠다. 사전투표함에. 그거는 정말,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조작질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진짜 무서운 인간들이구나.
그게 아마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도 정상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안 봤을 거라고 다시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저는 이제 그 이걸 봤을 때는 그한 군데에서만 한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떤 뭐 컴퓨터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저 인쇄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그 인쇄를 인쇄하는 과정이 뭐 이제 기계가 허술했다든가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인쇄 행기가 진짜 엉망이거든요. 우리 같이 인쇄하는 사람이 저렇게 인쇄하면요, 거래처가 끊겨요. 그럴 정도로 허술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배출이 이게 나오기 전부터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더 이상 뭐 얘기거리가 할게 없었어요. 예, 지금 민경욱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분 같은 경우가 실망을 많이 해서 우리 같은 경우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뭐 의욕이 없었죠. 이게 더 찾으려고 해는 의욕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쪽으로 검증하러 가면 다시 밟고 와서 다 인정을 해버리니까 할 수가 없었죠. 조션이 말, 그 이상, 그뒷 얘기는 조션이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 또 이제 그 인쇄기를 가지고 조금 전문적인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생산 경로를 실은 이제 그 전문가분의 이제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제가 이제 그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순서를 해봤는데요. 혹시 그 전문가분께서 좀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한번 그냥 이제 이그 예를 들면은 이 투표지가 여행을 한다 생각하고 어디에서부터 얘가 태어나서 어디로 해서 이제 우리 그 재검표장으로까지로 오게 됐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순서를 한번 이제 따라가 볼 건데, 순서를 한번 천천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이게 이제 그맨 우측에, 여기는 사진상으로 볼 때, 우측에 보면 종이가 싸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D입니까? D. 저 뒤에 조슈아 씨 D D입니까? D는 D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는 그럼 부분이고요. T, 티. T. 앞쪽에, 뒤쪽에. 조슈아 씨 시작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어디죠?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오른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에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부분이 종이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시다라고 그러거든요. 시다라고 그래요. 예, 종이를 시다. 빨아서, 에어를 빨아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그 시다 부분인데, 예. 거기서 빨아가지고, 그 밑에 그 철판이 있어요. 그 지금 빨갛게 저기 내려가는 부분에. 예. 그럼 그 부분에 입구는 이제 바람이 에어를 빨아서, 거기에 스매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찢게 이렇게, 찢개식으로 물고 들어가거든요, 종이를.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이 찍히고 그 다음번에 이제 또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그 총이 찍히고 그한 바퀴가 돌아서 적이 찍히고 한 바퀴가 돌아서 저기 황이 찍히거든요. 그렇게 되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 과정에 그러니까 이제 비대표를 이제 몇만 장을 찍든 뭐 10만 장을 찍든 수만 장을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먼저 그 비례대표를 찍은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그 과정. 비례대표의 도장이 빨간색이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앱손 프린터로 뽑아야 될 비례투표 용지거든요. 근데 네. 길어가지고, 왜 중국에, 중국, 그 중국인가요? 거기서 저기 인쇄를 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네. 어쨌든 이 비례대표 용지를 먼저 뽑아야 이제 순서가 맞죠. 네, 그럼. 맞습니다. 네, 비례대표 용지. 근데 네. 그 뽑다가 네. 처음에 시작된 게 아니고, 그게 중간에, 시야가 떨어져가지고, 시야가 떨어지면 꽝! 해가지고 기계가 섰을 거예요. 네네. 서면서 이제 기계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이 이제 돌아서 나왔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저기 좀 찢어진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네. 예. 글자 부분이 찢어진 부분이 가이드에 걸쳐 있다가 다 이제 판 갈아가지고 이제 본투표를 이제 찍을 때, 그 찍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그 이, 저기 블랑케트에 붙어가지고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6번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비례대표 투표지의 조각이 4번 통에 있다가 내부 공기 순환을 통해 1번 통 근처로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사전 지역구 투표지를 대량으로 인쇄할 때 1번 통으로 같이 들어간 요 부분이겠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라하고 저기 청하고 뭐 저기 찍혀있으니까 그 3번 통에 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네. 그 수정을 할게요. 네. 저도 이제 들어가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번 통에 있다가, 3번 통에 있다가 그냥 걸려 있었겠네요. 블랑켓 어디 근처에. 예, 걸려 그렇죠. 있다가 두 번째 거 들어올 때 그때 그냥 거기서 물려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대표가 지금 먹이하고 저기 지금 다 찍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가 하나가 있고, 그 상태가 이제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는 비상대표가 이제 청해 그 1번 통 있지 않습니까? 1번 통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넘어가서 한 저기 그 저 빨간 그 3번 통 뭐 입구에 걸려 있다가 이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4번 아니면 3번에 걸려 있다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니까 어쨌든 중간에 걸려 있다가 이제 나온 거죠. 조슈아 씨 그거는 나중에 고쳐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이거는요. 아니, 지금 이걸 계속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걸려서 그 다음 종이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붙었는지를 조금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드럼통이 있잖아요. 드럼통에 보면은 스매가 있고 거기에 보면 송풍 바람이 있어요. 바람, 에어가 있어요. 에어를 불어주거든요. 불어주고 이제 그 에어를 불어줘가면서 스매가 있으니까 그 스매를 물고 들어갈 때 종이가 이렇게 한 바퀴 땅에 돌잖아요. 그러면 종이가 이제 너덜너덜하다가 바람 부르니까 이제 걸려가서 이제 같이 물려서 들어가는 거죠. 스매 같이 물려가지고 그 통에 들어가서 이게 나오는 거죠. 트렁켓 붙어가지고. 붙어서 돌아가서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비례투표 용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비례투표 용지가 들어가다가 한 장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찢어져서 한번 기계가 한번 멈춘 겁니다. 멈추면은 이제 기계가 멈추면서 이제 옆에 여러 가지고 잔여물들이 자동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 이제 빼서 직접 손으로 빼는 경우도 있지만 윗부분에 비례투표 용지 그 윗부분이 아마 이제 들어갈 때 찢겨지면서 들어갔으니까 이미 구겨져 있겠죠. 인쇄되면서 구겨지면서 엉망으로 된 조각이 어디엔가 속에 걸려 있는 겁니다. 조금. 가이드 쪽에. 가이드 쪽에 걸려 있는데 그게 이제 가만히 붙어 있다가 아니면 이제 비례투표 마지막쯤에 뽑을 때 그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가 이제 다음 거 판을 이제 갈아서 지옥구, 이제 지옥구를 뽑는 거죠. 지옥구를 뽑는, 막 이제 뽑는 와중에 이 조각이 뭐 여기서 이제 블랭켓으로 끼워서 들어갔을지 아니면은 내부 이제 안에 공기는 순환이 되니까 바람을 타고 들어가서 일본으로 해서 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해서 한번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일본에서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기 청을 지나서 저기 빨갱이 그쪽에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2번 아니면 3번이겠네. 이거 오른쪽에서부터 1, 2, 3, 4거든요. 검은색이 1번이고 파란색이 2번이니까 2번 통으로 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2번 통으로 같이 들어간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2번 통으로.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물려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같이 물려서 들어가면은 물려 들어간 첫 번째 종이는 그 종이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조각이. 첫 번째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는 그 종이는 이미 이걸 그 붙어 있는 것이 인쇄가 될 때부터 쭈그러지면서 인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쭈그러져 가지고 인쇄가 된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장 붙어 있는 거. 근데 이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이 그게 이제 들어가 맞물려서 이 조각이 들어가면서 이 블랭킷이라는 게 인쇄를 묻혀서 종이에 묻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런 종이가 전에 인쇄됐던 게 종이가 들어가면은 이 종이에 있는 잉크가 블랭킷에 다시 묻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묻어요. 묻어버리니까 이런 그 찢어진 게한번 들어가면 다음 거에도 또 나오고 이 맞아요. 계속 그렇게도 몇장 해 정도로 있습니다. 계속 나온다. 근데 점점 계속. 연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연해지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프랑게트가 죽는다는 얘기가 프랑게트가 파일 수가 있어요. 두껍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껍게 이제 종이가 구겨지면 프랑게트가 죽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잘안 나오는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살짝 접힌 거예요. 접힌 부분이 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혀 있어서 그냥 넘어가가지고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백 장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전문가 의견은 뭐한 4, 50장 혹은 뭐 100장까지도 이런 식으로 점점 약해지면서 상당히 많이 나왔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자, 이걸 이제 그러면 이제 너무 전문적인 부분은 그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슈아 씨 이제 한번더 쉽게 간단하게 한번 요약하고 그다음 다음으로 넘어가죠. 한번 압축해 줘. 이게 마지막인데요. 네. 어쨌든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대량으로 지역구 투표용지도 마찬가지고요. 비례대표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다 앱손 프린터에서 인쇄가 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투표용지도 그 룻배로 갖다 대면은 앱손 프린터의 망점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에 2mm 공간도 비례투표용지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색으로 전체가 인쇄가 되는데 왼쪽 오른쪽에 공간도 있고 앱손 프린터의 특징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원래 이 비례투표용지가 앱손 프린터로 돼야 되는 거고 지역구도 앱손 프린터로 돼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다 앱손 프린터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그 나온 배춧잎 투표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비례투표용지도 인쇄기로 대량으로 뽑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때는 비례투표가 먼저 뽑아진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0%죠. 비례투표용지들이 이제 막 들어가서 비례투표용지들이 막 이제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인쇄가 될 때, 처음에 바람을 불어 넣어가지고 띄워가지고 여기서 밑에 시다판으로 딱 잡아서 물고 들어가는 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는 검은색, 그 다음에 1번통, 2번통, 3번, 4번통 이렇게 하는데 1번통이 검은색, 그 다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순서가 됩니다. 이거 다 공통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가 아마도 추측에 3번통에 찢어진 것이 일부 걸렸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거를 다 했지만 찢어진 게 일부가 들어가 있었다. 근데 그 찢어진 게 인쇄는 됐기 때문에 찢어지면서 이제 인쇄가 되면서 이것이 줄이 다 어긋나고 각도가 다 어긋나고 또 얼룩덜룩한 상태로 이미 조각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상황에서 이게요, 네. 이게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게테 찍혀, 근데 어떤 분들은 종이가 붙은 게 아니고 프랑게테 자국이 남아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냐면 판을 갈때 자동으로라든지 사람 손으로 다 프랑게테 세척을 하거든요. 그럼 세척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그럴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종이를 한 수백 장은 찍어야 돼요. 수백 장을 다 갖다 버려야 되니까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종이가 붙어서 찢어진 게100%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조슈아님 후반부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전문가께서 얘기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 아주 그 예전 고전 방식의 옵셋 인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디지털 인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그 찢겨진 게 이제 이상하게 좀 종이 다 줄이 다 삐뚤게 이상하게 얼룩덜룩하게 인쇄된 게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통 어딘가에 이제 걸려 있다가 이것이 이제 내부 공기 순환에 때문에 아마도 2번 통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 예, 2번 통. 예, 2번 통. 2번 통 지나가는 과정, 그 네네. 밑에 있는 거죠. 가이드가. 네네. 예, 2번 가이드가 다 통으로 예. 있으니까요. 네. 2번 통, 두 번째 통해서 아마도 그 다음번 그 이제 지역구를 막 이제 뽑을 때 그때 이제 싹 끼어서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끼어서 들어가는데 처음 이게 한번 끼어서 들어가면은 이게 블랭켓에서 종이에다가 이제 인쇄 그 잉크를 묻히는 식으로 되는데 이 종이가 끼어갈 때이 종이에 있던 잉크가 또 다시 블랭켓에 묻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다 이게 똑같이 다 그대로 인쇄가 되는 경우가 있다. 흔하다. 그리고 그 대신 이게 40장, 50장, 100장 인쇄되면서 점점 약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더 많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리할게. 두분 이제 말씀을 종합하게 되면은 첫 번째 작업이었던 비례대표의 사전투표지도 당연히 앱선 프린트로 그렇게 프린트 출력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인쇄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의 사전투표지도 당연히 앱선 프린터로 출력돼서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교부되고 그거를 가지고 기표소에서
유권자가 만년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인쇄기를 돌려가지고 뽑은 것 같다. 그리고 이와 네, 같은 그렇 현상은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이 나왔을 것 같은데 한 장만 포착된 것 같다. 예. 그 네, 다음 말씀, 그러고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보충 다시 네, 다른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비례대표를 찍고 이제 처음에 쭉 찍고 비례대표 인쇄관이 완전히 찍힌 상태에서 야리지를 쓰려고 뒤에다가 야리지를 쓰려고 뒤에다가 이제 찍힌 부분이 있잖아요. 찍힌 종이를 다시 넣을 수도 있어요.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색상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넣거든요. 예. 그럴 때 걸려서 찢어져서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지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 방법에서 하나가 찍혀서 걸려서 있다가 넘어가서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돌아가다가 총이나 저쪽에 총에서 넘어가는 과정 거기서 걸려 있다가 찍혀서 나올 수도 있고 두 오케이. 그러면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조슈아 님이 말씀했으니까 두 번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비례대표를 쭉 찍었을 거예요. 지금 색상을 맞추기 위해서 핀하고 색상을 맞춰서 쭉 찍고 나온 것을 잔해가 이제 한 100장이나 200장 나왔겠죠. 그러면 그거를 저기 여기 시사판에 그 시사판 쪽에다가 다시 인쇄물 올려가지고 다시 넣는 겁니다. 다시 넣어가지고 이제 색상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과정에 거기서 걸려가지고 어디 이제 이통 자체에 걸려 있다가 다시 이제 찍힌 게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다음번으로 넘어가죠. 조슈아, 예, 네. 다음번으로. 이제 사실 이제 결론입니다. 예. 결론인데,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잉크젯 프린터, 롤 용지 프린터, 앱선 프린터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고, 대량 인쇄해서 이제 이렇게 몇만 장 뽑으면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흔히 나오는 특징들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대법원이 이게 지금 정식 공개가 된게 아닙니다. 이제 엉망진창인 화질로 지금 우리가 열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것 같은데 이걸 이제 인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를 해라. 그냥 이제 대충 복사해서 주거나 이제 사진 이미지로 주는 게 아니라 인쇄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는 수준의 형태로 공개를 하라는 거고요. 공개와 함께 이게 진짜 그대로인 거냐? 그날 6월 28일 거 그대로 거냐? 아니면 바꿔치기 한 거냐? 그런 것 부분을 확인을 함과 동시에 이게 불법으로 인쇄돼서 투입된 건지를 또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법적인 절차를 변호사분들이 요청을 해서 수정을 해서라도 이게 반드시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가 되면서 또 다시 재봉인되는 관계 과정에서 어떻게 또 저작이 될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시 망점 확인, 종이 재질 확인, 뭐 두께는 얼만지, 그리고 뭐 잉크가 어떤 잉크였는지까지도 완벽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공개와 함께 감정을 들어가는 이런 절차가 꼭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자꾸 미루는 이제 분위기인데 이게 이때까지 열람 등사 신청도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렇게까지 미뤄진 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자꾸 이렇게 계속 미뤄진다는 그 자체가 피고 측의 입장을 너무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관위의 이 범죄 행위를 은닉하는데 이걸 대법원이 협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더 짙어지기 전에 빨리 공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민경욱 그 원고 변호인단은 7월 한 5일일 겁니다. 7월 5일 날이 배춧잎 투표지에 그런 등사 열람 신청서를 냈고 대법원의 공식적인 답변은 대법관 회의를 한 이후에 통지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대법관들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이나 정보 공개 차원에서 그걸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정말 천대엽 대법관 외에 많은 대법관들이 참 반성을 정말 깊이 해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앞으로 법적인 책임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자, 이제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오늘 참 어려운 시간 내주신 우리 40년 인쇄 경력을 갖고 계시는 전문가님 그리고 또 재검표 현장에 참여를 직접 자발적으로 하셔가지고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음에 이제 가까운 시간 내에 또 시간을 만들어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결론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하고 싶은 말씀. 저는 이제 사전 투표 자체를 없애야 될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재검표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종이가 다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경욱 대표님이랑 이제 대표님 외에 부정선거를 이제 밝힌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성의를 가지시고 나라를 위해서 꼭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참 마지막 말씀이 나라를 위해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그 말씀 들으니까 참 울컥하네요. 종이를 보니까 종이가 참 두꺼웠다. 원래는 법적으로 구격 투표지는 1m 곱하기 1m의 그 무게가 100g 모조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병호 TV에서 내보냈던 것처럼 100g 모조지는 아닌 것 같고, 150g에 참 가까운 그런 모조지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검증이 돼가지고, 예, 정말 선거 부정 문제가 밝혀져서, 이건 뭐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이 나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